네, 교육자 여러분, 순마섬 정글 제 27호 원주민교회 건축 22일째 저녁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 벽면 작업 마무리 시멘트 작업이 지금 끝났고요. 그리고 천정 조명 설치 작업도 끝났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 저희가 뭐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그림 한 장 보고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지혜와 기술과 지식과 솜씨를 다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저같이 건축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뭐 집 한 채 접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지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는 철골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저희 이번에 천정 배념 포안을 닫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컨셉으로 이번 제20주 원주민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로 시멘트 작업을 마무리 했고요. 색칠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 시멘트 가루를 발라서 맨들맨들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회칠을 하고 그 위에 색칠을 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지금 시멘트가 마른 지역이라 아마 오늘 밤에 저희가 저녁을 먹은 후에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래야 내일 일단은 회칠, 색칠하기 전에 초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이 끝나야 저희가 이런 대나무들 다 뽑아내고 바닥 타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 27호 원주민께 정말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어요. 오늘은 또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고도 못할 판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지붕까지 씌우고 조명 작업까지 하고 실내 시멘트 작업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막바지까지 꼭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주일에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전이라도 저는 실내 작업이 끝나면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28호 원주민교회 건축비가 채워지지 않았고 나머지 1,550만 원, 26호 원주민교회 그리고 29호 원주민교회 지금 말가섬에 두 개의 교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올 때 제가 세 개의 교회를 정말 목표 삼고 왔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행값이나 요즘 비행값도 올라가지고 한 번에 왔을 때 세 개의 교회를 탁 지고 가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고 또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어떤 육체적인 피곤함도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교회를 하기를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는 채워줘야 세계 교회를 짓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8호 원주민교회는 계속 그 성도들이 기술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재만 보내줘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아직 부족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은 1,150만 원 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26호 1,500만 원, 29호까지 1,500만 원 채워줘서 최소 이번에 세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이곳에서도 맨날 아침에 새벽에 동지자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복주기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신 걸 만드신 거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정확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분명한 목표와 정확한 대상을 정해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목표라는 세계교회 반드시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자기 믿음을 좀 줘달라고, 소위 믿음을 줘달라고 귀신들이나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죠.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 아이에게서 기준을 좀 쫓아내주셔야 하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려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더해주세요, 제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 믿음도 더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더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세계의 교회를 반드시 건축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순마섬 정글 제27호 원주민교회 야간 공사 현장 21일째 박만성 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